I got the bass. 지금 제가 있는 방이 이제 테크니션 룸이라고 해서 저를 위해서 또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있어주시고 계시는데, 여기는 그 무대에서 보면은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타를 준비해 주시고 뒤에서 고생해 주시는 분들의 방이죠. 지금 제 바로 눈앞에서 그 성진이 형의 어쿠스틱 기타 줄을 갈고 있네요. 그 손을 안 하고 기계 써도 괜찮아. 아, 괜찮아. 이 소리 날까 봐 지금 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돌리는 기계가 들리죠? 저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약간 드릴처럼 생겨가지고 누르면은 이게 슉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줄이 더 빨리 감기게. 근데 저 소리 날까봐 손으로 이렇게 돌리고 계셨더라고요. 줄을 다 감으면 줄이 원래 있었던 그 원래 저희가 보는 그런 길이보다 더 많이 남아요. 그걸 또 벤치로 잘라야 되고 그런 게 있답니다. 지금 여기 기타만 몇 대야? 베이스는 하나도 없고 하나 둘 셋 네 대가 있네요. 저 원래 기타 연주 잘하냐고요? 아니요, 원래 그냥 기타를 연주할 줄 알았었던 건데 그냥 이제 베이스로 임명이 되고 베이스를 했지요. 이쁜 베이스 새로 하나 드릴 생각 없냐고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전에 이제 이장원 선배님이랑 얘기를 했었던 리켄베커라고 있어요. 그거를 오래전부터 오 예스 예스 그 리켄베커를 탈라고 진짜 지금 한 고민만 1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장점도 있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지만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일단 이쁘다는 거, 거의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비틀즈 선배님들께서 그 베이스를 쓰셨었고 그게 감성이 있는데, 단점은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요. 지금 있는 친구도 그렇게 막 엄청 가벼운 친구는 아니지만 그 친구의 거의 한 1.3배에서 1.5배 정도는 무거울걸요? 그 친구 소리가 약간 둔탁하고 레트로함이 그 개성이 강해가지고, 지금 제가 쓰는 골디는 개성이 강한 친구라기보다 범용으로 쓰기에 참 어울리는 친구인데, 근데 저희 데이식스 곡들이 장르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를 그 리켄베커는 다 소화해주질 못해요. 우리 데이식스랑 안 맞는 곡들이 많아서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써보고 싶을 때 한번 빌릴까, 뭐 이런 고민을 지금 1년 거의 1년 넘었어요. 저 이거 초반부터 사고 싶었어요 사실.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요. 많이 비싸요. 왜 장점은 예쁜 것 뿐이면서 단점은 왜 이렇게 많냐고. 단점을 나열해서 그렇지 장점도 많죠. 이제 그 개성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도 될 수 있죠. 그 어떤 곡이 있을까. 딥빌러브에도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베이스 바꾸면서 해보는 게 어때? Like 성진. 그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샘 베이스도 빌려서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베이스를 쳐볼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이스 기타마다, 뭐 기타도 그렇고 베이스마다 이 뭐 해야 되지?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자판? 지판. 땡큐. 아, 여기 지금 전문가들 모여있거든요. 지판이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그 촉감도 다르고, 그 뭐 슬라이딩 할 때 어떤 데는 뻑뻑하다든가 아니면 두께, 뭐 줄의 넓이 이런 게 달라서 저는 좀 익숙한 거를 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앞을 보고 있고 베이스를 안 볼 때 그거를 안 보고 이렇게 짚는 제 감이 있는데 그게 바뀌어 버리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그 뭐 보고 하면 되는데 또 앞에도 많이 봐야 되니까, 앞에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저도 양쪽 손톱 길이 다르냐고요? 옛날에 제가 아직 기타에 미련을 못 버렸을 때, 기타를 많이 치고 싶어 할 때, 또 베이스는 손톱이 짧아야 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치는 그 얘네 둘은 짧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포기를 못 해가지고 이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손톱을 길렀었어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다 비슷하게 다 한 번에 자를 때 다 같이 자르는 것 같아요. 기타랑 베이스 뭐 배울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혼자서 그냥 악기를 칠 거라면 기타, 근데 밴드에 들어갈 생각이 있다면 베이스. 왜냐하면
혼자서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예. 그 만약에 노래를 부르고 싶고 뭐 반주를 하고 싶은데 아니 베이스로는 그 반주가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뭐 가능은 한데 예, 기타가 나요. 근데 왜 밴드에 들어갈 거면 베이스를 추천하냐면 일단 이거를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베이스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밴드를 결성을 할 때 베이스 플레이어가 숫자적으로 많이 없대요. 그래서 베이스를 할 줄 안다 그러면 그냥 일단 그 데려간다고 앞에서 끄덕이시네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저렇게 동의를 한다면은 예,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드럼 배워보고 싶다. 드럼도 좋죠. 이제 도훈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드럼은 살짝 공간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드럼 세트를 다 준비하는 것도 그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연습실을 가거나 레슨실을 가거나 해야지 칠 수 있는 악기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드럼도 참 멋진 악기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쳐도 그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도훈이 보면. 그래서 드럼을 배워볼까 했는데 그때 잠깐 저희가 팬미팅 때 제가 드럼을 쳤었잖아요. 아, 도훈이 매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돼요.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And emergency bassline was amazing. 이머전시가 핫하네요. 그쵸. 제가 그거를 녹음할 때까지만 해도 한 소절, 이게 루프라고 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그 패턴이었는데 그 한 소절을 막 한 8번? 끊어서 가고 여기 녹음하고 이음만 나오면 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녹음을 하면은 녹음을 훨씬 더 명확하게 잘 쳐야 되니까 그게 그만큼 안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공연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녹음하면서 알았죠. 아, 내가 슬랩 주법을 정말 연습을 안 했구나 해서 좀 연습을 했지요. 그리고 연습하는 김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 그 그래비티 투어의 솔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솔로 부분을 좀 슬랩으로 연습을 하는 그런 연습법을. 베이스도 처음에 제가 너무 그 싫었던 게 처음에는 기본기를 다질 때는 이렇게 막 처음부터 화려한 거 못 하잖아요. 막 템포 60에 띡 띡 띡 띡 여기에다가 둥 둥 맞추는 아 그 연습을 하는데 진짜 너무 졸린 거야. 안 그래도 잠이 많은데 안 그래도 그때 막 피곤했는데 그 당시가 아마 막 제가 갓 학교에 입학했을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아니 너무 졸린 게 아니라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안 늘었지. One of my band members, Brian, he legit would fall asleep so much, right? That we made him stand up during 합주, which is band practice. He fell asleep playing the A chord. 요즘 좀 많이 재밌어진 것 같아요. 베이스 요즘뿐만이 아니라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곡에서 어떻게 치는지를 솔직히 잊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맨날 그 장난친다고 딴 거 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손에 익어서 그런 거 바꾸는 재미, 내 마음대로 치는 재미 재밌어진 것 같아요. 아 요즘 노래 부르는 것도 너무 재밌고 베이스도 재밌고 그냥 음악 듣는 것도 재밌어졌어요. 베이스솔로 음원 낼 계획 있냐고요? 일단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음원으로 들었을 때 보통 음원을 들을 때 폰으로 듣잖아요. 폰으로 들으면 약간 슬픈 게 베이스가 그렇게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베이스 솔로를 하더라도 뭔가 큰 임팩트가 사실 기타 솔로나 아니면 건반 솔로나 다른 뭐 드럼 막 구두당당 했을 때보다 임팩트가 조금 덜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에서는 이게 그 우퍼라고 서브 베이스가 이렇게 이 뭔가 귀로 듣는 것보다 가슴으로 듣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 큰 스피커로 들었을 때 쿵쿵거리는 그 느낌. 그게 베이스 악기가 현장에서는 전달이 되는데 폰으로는 잘 안 되고 이어폰으로 들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솔로는 아직 음원은 잘 모르겠지만 또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EQ 조절해서 듣는다고요? EQ 조절해도 이어폰으로 들으면 잘 들릴 거예요. 그래서 공연장 가는 게 좋아. 베이스 잘 들리거든. 맞아요. 저도 공연을 다니면은 항상 느끼는 게 라이브랑 그 음원이랑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 라이브 영상을 또 보는 거랑도 또 다르고 재밌더라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연주가 되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뭐 가창이 되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게. 제가 처음에 사실 이번 그래비티콘 솔로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좀 제 자신한테 솔직하게 조금 급조했어요. 이번에 또 있잖아요, 이모전 씨 녹음을 한 중에 슬랩 주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진짜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못해서 이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근데 좀 나한테 좀 실용적이고 좀 내가 또 하면서 좀 재밌을 그럴 연습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솔로를 바꿔보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일어나서 못하게, 제가 칠 때는 기타 스트랩을, 이건 오로지 멋을 위한 건데,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피크로 치자, 피크로 치는데, 피크로 칠 때는 좀 내려서 치는데, 원래 슬랩 주법 할 때는 밑에서 잘 안 치고 위에서 치는 게 훨씬 편하긴 해요. 근데 스트랩이 지금은 하나라서 오늘은 좀 앉아서 칠 계획입니다. 조금은 뭐 멋이 좀.